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의 설명을 맡은 인천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임성균입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수업 주제, 그리고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선생님 보시면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는 제가 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팁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간단한 영상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처럼 이번 주제는 수학 수업 영상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 수업 영상 만들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소 주제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네, 애니메이션 기능에 들어가셔서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에다가 나타내기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네, 흔들기 효과를 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소주제에는 밝기 변화 네, 효과를 줬어요.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요. 자, 효과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효과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탭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글자가 한꺼번에 효과를 받을 건지 단어 단위로 할 건지 문자 단위로 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자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한 글자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그 하나의 그냥 한 번에 나타나는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주실 수 있으니까요. 뭐 각각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효과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학습 내용 및 목표 이렇게 쓰시고 역시 효과를 주셔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셔서 나타내시면 돼요. 저 역시 이제 나타내기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고요. 자, 얘는 특이하게 아까 타자기 소리가 났죠? 그럼 소리는 어떻게 이용하시냐? 똑같이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서요. 이번에는 소리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탭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타자기 소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누르면 볼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네, 이렇게 한 글자씩 나타나지고 마치 타이핑을 치는 것처럼 효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목표까지 이제 만드셨으면요. 본 슬라이드를 만드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본 슬라이드를 만드시고, 본 스타일을 만드실 때, 자, 요거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수식을 쓰셔야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수식은 보통 한글창에서 쓰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는 말 그대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용이다 보니까, 수식을 쓰는 게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글에서 많이 따오실 텐데요. 그렇게 따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수식 쓰는 게 많이 좀 좋아져서요. 여기 삽입 보시면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잉크 수식, 간단한 수식 같은 경우에는요. 요 잉크 수식 누르셔가지고요. 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네, 뭐 X, DX 뭐이 정도는 네,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쓰고요. 만약에 내가 쓴게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선택 및 수정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내가 썼던 게 과연 무엇인지 얘가 읽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선생님들께서 직접 원하셨던 게 있다면 그걸 갖다가 쓰시면 돼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나가기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시고
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고, 저는 바운스를 줄게요. 바운드를 주고, 글자 하나씩 선택을 하면, 이렇게 땅땅땅땅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본 슬라이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냥 슬라이드 자체만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고 싶으시면요. 자, 파일에 가셔서요.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비디오 만들기. 네, 그래서 비디오 만들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뭔가 좀 영상에 설명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뭔가 좀 풀이 과정도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요. 다시 슬라이드 쇼에 가셔가지고요. 쇼 녹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시면요. 슬라이드 쇼를 내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이제 판서 하듯이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쇼 녹화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두 개가 뜹니다. 현재 슬라이드 녹화, 처음부터 녹화. 처음부터 녹화는 1페이지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넘겨가면서 녹화를 하는 거고요. 현재 슬라이드 녹화는 현재 슬라이드만 딱 켜놓고 그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녹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녹화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부터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녹화를 딱 누르시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은 녹화 영상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이제 녹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윈도우, 아니, 그 MS 오피스 2016 버전이나 그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아니라요.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도구 상자 하나만 나올 거예요. 자, 저처럼 이제 365를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2016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네, 요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도구 상자만 나온다. 나머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녹화 버튼이고요. 요게 이제 녹화를 확인하는 재생 버튼입니다. 그리고 뭐 지우기 설정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마이크를 사용할 건지 끌 건지 우리는 카메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키시면 요 우측 하단에 선생님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누르면 네, 제 얼굴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사용해서 카메라가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 얼굴도 넣어서 수업을 만들 수 있다. 네, 저는 카메라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자, 녹화를 누르시면 3, 2, 1. 네, 이제부터 직접 슬라이드 누르시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자, 눌러서 수학, 수업. 영상 만들기 띠링띠링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영상 제작 활용 팁. 그래서 똑같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요. 페이지가 자동스럽게 넘어가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를 볼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필기를 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보면 펜, 형광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 난 노란색, 파란색 어떤 색으로 쓸까?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블라블라 써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마우스로 쓰기 불편하시면요. 뭐 와콤 타블렛이나 뭐 가용한 기구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설명이 다 끝나시면 자, 여러분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잘 보셨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이렇게 다 끝나시면요. 중지를 누르시면 이제 녹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영상 녹화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시면, 자, 슬라이드 보면요. 이렇게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방금 녹음했던 내용들이 이 슬라이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확인도 플레이를 누르시면, 네, 제가 방금 녹음했던 내용이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녹음하게 되면요, 녹화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얘를 이렇게 화면 밖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화면 밖으로 이렇게 빼내셔도 돼요. 빼내시고 다시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 해서 비디오 만들기 해서 누르시면 내가 했던 설명 그리고 그 슬라이드 순서에 맞춰서 내가 녹음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비디오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PPT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건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주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효과를 줄수 있다. 그리고 슬라이드쇼 기능에서 슬라이드쇼 녹화를 이용하면 각 슬라이드에 맞게끔 내가 설명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 때는 파일에 내보내기. 여기서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미디어로 저장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동영상 만들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몇 가지를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활용 팁은요, 화면 녹화 기능과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자, 홈 삽입. 자, 삽입 탭에 가셔서요, 요 스크린샷 있습니다. 자, 스크린샷 누르시면요, 화면 캡처가 있어요. 화면 캡처를 딱 누르시면, 네, 파워포인트 창이 닫혀지면서요, 뭐, 그 다음 활성화된 창이나 아니면 뭐, 바탕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영이 칠해진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뭐,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드실 때, 막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따로 불러오시고 이럴 필요 없이요, 스크린샷 기능 이용하시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네,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아까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네.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근데 얘는 바탕이 없네요. 근데 얘는 바탕이 흰색이죠. 네. 요 바탕색도 지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팁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화면 녹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삽입 탭 누르시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화면 녹화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 창이 떠요. 자, 그래서 도구 메뉴를 보시면 기록, 정지, 영역 선택, 그리고 오디오를 쓸지 말지, 레코드 포인터를 쓸지 말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역 선택을 딱 누르시면요. 자, 이 화면 중에 어디를 녹화할 것이냐 해서 난 요만큼만 할래. 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 선택을 하시고요. 말을 넣고 싶지 않으시면 오디오를 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록을 딱 누르시면 3, 2, 1 이제부터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활동 뭐 자, 이 문제를 풀자. 그래서 이 문제를 뭐 V 값을 구하시오. 네, 뭐 이런 식으로 써 가시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 이용한 뭐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면 그 활동의 예시를 녹화하실 수 있겠죠? 네, 녹화가 다 끝나면요. 윈도우 쉬프트 Q 키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를 상단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다시 도구 창이 활성화됩니다. 일시 중지는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요. 중지 버튼은 그냥 녹화가 끝나는 겁니다. 자, 중지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녹화가 끝나면 녹화된 창이 이렇게 화면이 슬라이드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하면 이제부터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 목소리 잘 나오죠? 그래서 뭐 선생님 이렇게 녹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녹화가 다 끝나셨으면 슬라이드 쇼 들어가셔서 쇼 녹화 기능을 이용하셔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시면서 영상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요 화면만 좀 영상을 쓰고 싶은데 요것만 따로 영상이 저장이 안 될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요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네, 요 파일만 미디어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제 모든 화면은요 파워포인트의 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영상을 만드실 때는요, 뭐, 반디캠, 오캠, 이런 거 필요 없이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미디어 파일로 저장해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가지고선 아이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실 분들은요, 요
기능을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활용 팁은요. 그림 파일 배경을 지우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요두 사진 보이시나요? 네. 요 사진 똑같은 사진인데요. 얘는 배경이 다 있는데 얘는 네, 동상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 어떻게 할까요? 네, 포토샵으로 한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 배경 제거라고 있습니다. 배경 제거를 딱 누르시면요. 네, 제거할 배경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관할 영역, 제거할 영역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 펜을 이용하면 여기 나올 거야. 얼굴 나오고 밑에 받침 나오게 해줘. 네, 제거할 영역에 다시 누르셔서 여기는 제거해줘. 그러면 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디테일한 거는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만들거나 학습지를 만들 때 필요한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네,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네, 동상만 딱 떼는 그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거 활용하시면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병합하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도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이 안에다가 뭐 사진을 넣어서 비교한다던가 크기를 비교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할까? 자, 도형에 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을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뭐 위치, 크기 뭐 이렇게 쭉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채우기를 누르시면 뭐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뭐 그림 및 질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림을 선택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도형 안에 그림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찌그러져요. 그럼 이 찌그러지는 거를 어떻게 다시 막 작업을 해서 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투명도를 좀 넣고요. 이렇게 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포개입니다. 그러면 나요 정도, 요 안에 요 동상의 얼굴과 가슴까지만 딱 나오게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자, 원본 사진과 도형을 포개신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하세요. 컨트롤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도형 병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눌러 보시면 동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이렇게 있습니다. 빼기는 그 부분만 딱 빠지는 거고요. 교차를 누르시면 딱 오각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요. 자, 잘안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변경을 모두 취소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들어가서 자, 내가 원하는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뭘로 할까요? 네, 다시 오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넣고 싶어? 그러면 다시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투명도를 조금 조정을 하신 다음에 요게 딱 맞는 것 같아. 나요 정도만 넣고 싶어. 그럼 요렇게 놓으시고 사진과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 통합, 결합, 조각, 교차.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교차를 딱 누르시면 네, 오각형 안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캡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진에서 일상생활에서 뭐 얘가 원이다라고 했을 때 직접 원 모양을 끌어다가 이렇게 겹쳐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비슷한 거 맞지? 뭐 이런 설명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세 번째 드릴 팁은요. 네, 배경색을 지우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는 그림 파일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우는 기능이라면요. 얘는 그림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배경색을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땡큐라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 나이 배경색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 어떻게 지울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자,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그림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색 탭을 딱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바꾸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셔가지고요.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영역을 딱 누르시면, 네, 그 부분의 색깔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영역의 색깔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땡큐라는 글자만 원해? 이렇게 뺏어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뭐 포토샵 기능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깨질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내가 원하는 영역이 다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선생님들께서 좀 필요한 부분들 잘 편집하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 수업 영상 만들기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거창하다기보다는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간단간단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영상을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개념 정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 필요한 여러 각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뭐 전체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내용 정리 아니면 뭐 학습 목표 전달 뭐 이럴 때는 뭐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보여주시면 좀더 완성도가 높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요즘 모두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실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